미국 기상청 GFS의 슈퍼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보면 9월 28일 새벽 2시에 15호 태풍 탈라스는 일본을 향하여, 16호 태풍 노루는 중국을 향하여, 17호 태풍 굴람 역시 일본을 향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물론 이것은 5일 이후의 상황이므로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겠으나 기후변화로 인하여 거의 10월이 가까운 현 시점에서도 세계의 태풍이 여전히 우리에게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현재 동경 146도 부근 해상에 96W 열대요란이 위치하고 있으며 강도는 15노트입니다. 현재 괌 남동쪽 해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9월 23일 저녁 9시 일본 기상청의 일기도를 보겠습니다. 일본 기상청에서는 96W 열대요란에 대하여 중심기압 1004헥토파스칼의 열대요란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가을 태풍은 다른 계절보다 강해지기에 피해가 커질 수 있으니 항상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가을 태풍은 가을 편서풍이 강해지면서 태풍의 우측 반원의 풍속이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여름과 달리 북쪽의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태풍과 부딪히게 되면 강한 대기 불안정으로 바람도 강해지고 비도 많이 내리게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